야야 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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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으면 안 돼. 아이씨. 예. 야. 보부상의 찬솔 아빠. 보부상의 김찬솔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 10월 26일입니다. 아주 긴급하게 지금 촬영을 시작했어요. 아무런 장비도 없이 그냥 너무 다급하게 찍고 있습니다. 왜냐? 짠짜잔 보죠. 아, 아빠가 정말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리던 락스타의 풀스포 레드 데드 리뎀션 2 정식 한글판이 출시됐습니다. 찬솔이 육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온라인은 손 끊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싱글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미션하고 뭐 아이템을 준다고 하는 스페셜 에디션 버전으로 무려 8만 9천 원 주고 질렀습니다. 바로 내 돈? 내 돈이지 마. 아빠 돈이지 왜 네 돈이야? 레드 데드 리뎀션 2 스페셜 에디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빠의 형이 사준 거다. 아, 잘랐어. 아빠의 형이. 뒤에는 자를 필요 없지. 뭐가 막 많네요. 게임 일단 DVD. 그다음에 이거 뭐야? 나도 몰라. 한정판에만 주어지는 이제 스페셜 다운로드 컨텐츠. 요게 야 이 지도. 젤다 지도 있지? 그처럼 이것도 요 세상 지도야. 제. 찢으면 안 돼. 야, 아빠는 왜 만져? 아빠는 안 찢으니까 넌 찢잖아 맨날. 난 안 찢어. 좋은 거. 개봉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묵직한 게 내가 보니까 안에 뭐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 원래 이런 게 이봐. 오. 아빠 아까 봐서 알잖아. 이봐. 오 CD가 두 개네? 뭐야 이거? 1판 2판? CD가 두 개네요. 이런 사전 정보 전혀 몰랐는데 저는. 1판 2판? 야 이거 오랜만에 보는 패키지다운. 이 웹이 왜 또 하나가 더 있지? 아무튼 뭐 매뉴얼 같은 게 또 막 많이 들었어요. 왜 CD가 두 개지? 자 일단 알겠습니다. 바로 요 게임 설치하고 뭐 감동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좋겠다 CD 두 개여서. 그러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게임 설치 들어갔는데 엄청 걸릴 것 같아요. 이 용량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 설치하는 데만 지금 한 5, 6분 기다렸는데 요만큼 올라갔어요. 게이지가 그 설치 게이지가 눈곱만큼 올라. 야 우리 찬솔이가요. 완전히 지금 졸려가지고 지금 뻗었습니다. 지금 벌써 새벽 한 12시 한 30분 됐는데 설치하는데 거의 한 1시간 반 걸렸네요.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찬솔이가 뻗어버렸습니다. 찬솔이는 빠지고 저 혼자 레드 데드 리뎀션 2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이틀 화면 시작입니다. 시작. 와 락스타 쿠엔틴 타란티노의 헤이트풀 에잇 같은 느낌이네요. 와 이제 진짜 락스타 게임은 CG가 필요 없어요. 인게임 그래픽이 너무 좋다 보니까 GTA 5 나왔을 때도 참 장난 아니었다는 생각 많이 했는데요. 와 이거는 진짜 그냥 뭐랄까 그냥 영화 한 편 보는 어떤 그런 느낌. 뭐 실사 영화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뭐 CG로 만들어진 3D 영화 수준의 어떤 그런 퀄리티를 바로 보여주고 있네요. 와,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어딘가 도망자들 같아요. 제가 뭐 바쁜 것도 있고요. 사실 나이 먹고 나니까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미리부터 어떤 정보를 많이 알고 뭔가 컨텐츠를 접하면 좀 재미가 없어. 신선함이 없는데 그래서 일부러 요즘에는 아예 어떤 사전 정보를 잘 안 찾아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 이 사람이 주인공이네. 더치를 따라가래요. 튜토리얼입니다. 조작 튜토리얼. 좀 핵심적인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서 어떤 조작 방법을 다 알려주지 않을까. 락스타 특유의 이제 방식이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플레이스테이션 프로가 아니고 그냥 국내에 처음 출시될 때 사용했던 출시됐던 그 뭐야 일반이거든요. 일반 플스. 근데 뭐 프레임 끊기고 그런 것도 특별히 못 느끼겠네요. GTA보다 욕설이 많이 안 나와서 그건 좀 좋네요. 애랑 조금이라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우, GTA5는 뭐 처음 인트로부터 그냥 막 욕의 향연이었어가지고 애기는 도저히 시켜주지 못했는데 요거는 제가 좀 해보고 적정하다 싶으면은 좀 찬소리하고도 좀 조금씩은 즐겨볼 것 같아요. NPC 캐릭터들하고의 어떤 대화가 선택지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요런 선택지에 따라서 분명히 또 스토리가 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말 지나간 길에 이 눈, 와 장난 아니네 진짜. 그래픽이 진짜 엄청나요. GTA 6는 어떨지 참 기대가 커집니다. 이거 하면 할수록 걸어다닐 때 눈 이렇게 눈에 그 자국 남는 거 한번 보세요. 와 너무 리얼하다. 기본 조작은 뭐 GTA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반 정도는 자동 조준. 헤드샷 준비. 창문? 어디였어? 있다. 발자국. 아이, 못 잡았네. 이거 뭐 체력 같은 개념이 생겼는데요?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GTA보다 훨씬 리얼해졌다 그러더니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체력을 올려야 되는구나. 어떤 오브젝트들을 만났을 때 상호작용이 되는 범위가 GTA 시리즈보다 좀 많이 더 디테일해진 것 같아요. 육탄전.
conviction to rob some train. Gonna blow the tracks. I don't know more than that, I swear. Well, I would say it looks like you have this, Arthur. Do what you want with him. I don't care. But bring that horse when you're done. I don't know anything else. Please. 자, 이제 드디어 선악의 결정이 됩니다. 죽여야 되느냐, 살려줘야 되느냐. 아, 다시는 눈에 띄지 않겠다. 아, 저는요, 기본적으로 성향이 후한을 남기지 않는 편입니다. 아, 언제 무슨 수로 토구수를 칠지 몰라요. 없애겠습니다. 말하고도 어떤 친밀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야, 이 말, 와, 말 움직이는 거 봐. 이거 진짜 말 같다. 엄청 리얼하네. 튜토리얼이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장난 아니네요. 뭐 정의의 사도들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막 그렇게까지 사악한 집단 같진 않습니다. GTA 5 같은 경우는 그 누구였죠? 그 대머리 아저씨? 뭐 장난 아니었죠 그 사람. 그 정도 수준의 도라이 주인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레드 데드 리볼버 아니 레드 데드 리볼버가 아니죠. 레드 데드 리뎀션이죠. 아, 옛날에 이거 원조 1편이요. 플레이스테이션 1이었나? 2로 나왔던 작품인데 1일 거예요 아마. 원래 캡콤에서 개발했던 게임입니다. 레드 데드 리볼버라고 이런 어떤 오픈월드 게임은 아니었고 액션 게임이었는데 그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것도. 캡콤에서 원래 개발을 하다가 어떤 사연에 의해서 개발이 취소된 거를 그 판권을 락스타가 사와가지고 마무리해서 1편이 나왔었었고요. 2편 이제 레드 데드 리뎀션은 아예 이제 오픈월드로 나와서 굉장한 성공을 했고 요번에 이 레드 데드 리뎀션 2는 거의 뭐 GTA급의 어떤 사실상 GTA죠. GTA 어떤 서부극 이제 그런 컨셉으로 이제 락스타의 어떤
굉장한 거대 IP로 이제 성장을 잘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1편부터 즐겼던 저로서는 너무 반갑고, 아 지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뭐 현존 최고의 게임 수준으로 잘 나왔습니다. 역시 락스타 짱입니다. 재밌게 또 즐겨보시고요. 저는 스페셜 버전을 샀기 때문에 어렵게 구해가지고 샀기 때문에 추가 컨텐츠까지 다양하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못하는 게 한입니다. 애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아무튼 보부상의 레드 데드 리뎀션 2 리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뭐 리뷰라기보다는 그냥 오픈기? 박스 개봉기? 뭐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